짠한 건지. 그 영정사진이라는 게 사실 뭐 미리 찍어놓으면 더욱더 오래 사신다 해서 또 영정사진을 또 다른 말로 장수사진이라고도 하시는데. 웬만큼 세상을 다 달관해서 사시는 분들 칠 아니고는 네. 아, 저렇게 저런 사진을 찍자 그러면 싫죠. 사실 강미영 씨는 가염 없이 이렇게 줄줄줄줄. 예. 어떠세요, 느낌이? 아, 나는 저희는 솔직히 저는 저희 아버지 사진 찍고 저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오랫동안 누워 계셨기 때문에 이 죽음이 객관화가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가슴 아프고 그런 게 없었어요. 워낙 오래 알아 계시니까 늘 그 모습을 봤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엄마는 지금 살아 계시지만 저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슬프네요. 많이 저는 사실. 근데 막상 우리 최정우 씨도 부모님 찍으셨어요. 최정우 씨 부모님 네.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엄마 아버지가 죽음에 대해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달관이 되셨다고 생각했는데 아, 좀 그러네요. 예. 예전에는 사진이 없어가지고 수인은 해놔도 영정사진을 안 찍어놨거든. 그러니까 사진 찾고 요만한 거 가지고 있잖아. 그냥 언제 네, 찍은 맞아요. 건지도 모르고 가서 확대해가지고 이만하게 해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네. 좋은 일에도 우리나라는 눈물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거 있거든요. 네. 아, 근데 남서방님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네. 이제 정말 국민사회라고 불러도 네. 되겠어요. 이렇게. 근데 사실 친구분들까지 이렇게 다 같이 해서 소풍 가고 이러면 사회가 사실 힘들 텐데. 그래, 젊었을 때 아는 것들이 늙어서 나중에 한번 저러면 칭찬받는 데니까. 나같이 늘 하던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러려. 아니, 진짜. 네네네. 맞아, 이거는. 네네. 네. 왜 금방 이걸 나온다, 왜. 야. 야, 수고하소. 네. 저기 음료수 한잔 마시러 가자, 뭐. 이제? 어? 빨리 가서 저거 하고. 마세요. 아니, 거기서 어차피 아유. 여기 좀 기다렸다가 해야 돼. 아이고, 배고프라. 어디 가, 그러니까 뭐. 거기 가서 뭐 좀 먹자, 뭐. 봐준 데가, 어디 갔다, 그거 좀, 댕기 봐준 데, 어디가 봐준 데가 있니? 있어. 진짜, 저기 시장 할 때가 되셨구나. 여기서 좀 달달한 거 좀 먹자. 뭐. 아유, 달달한 거. 달달한 거. 오! 어? 와. 여기 이렇게 좋으네. 서울 후보야, 서울 후보. 달달한 걸 먹. 달달한 거. 나는 빨리 죽으라고. 예? 아니, 조금 먹는 건 괜찮아요. 야, 커피숍. 네, 안녕하세요. 아, 좋으시구나. 네. 네. 맛있는 거 뭐 있어요? 네. 맛있는 거요? 네. 커피는 라떼가 맛있고요. 아니면 뭐 카페 모카라든지. 나는 커피 안 먹는다. 아니, 장모님, 지금 먹으면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온다. 아, 그러면 멋있는 빵 좀 먹거든요. 아유, 너무 단 것도 안 먹는다. 아니, 단 건 하나 먹어도 돼요. 조금. 뭐. 허니브레드라고 맛있어요. 허니브레드 이거 맛있겠구만, 이거. 이거 허니문 브레드 하나 주시고 저기 허니문 브레드 남서방님도 처음 가신 것 같은데 예 네, 저희 저런데 가본 적이 없어요. 카페라테 그래 하나 예. 에스프레소도 한 잔만 해주실래요? 아 예예 일단 원활한 주문이 끝났습니다. 아버님 저 너무 즐기시는 것 같은데. 야, 얼굴에 조선밥만 한 게 주름살이는 왕주름이 져가지고 먹으니. 내가 왜 이렇게 얼굴을 크게 만들어줘? 얼굴 나는 크게 나오면 안 돼. 잠 안 피면 어떡해요. 2시에 일났는데 자 부럽다, 이 사람아. 2시요? 이거 좀 조져보세요. 이거. 오! 이거는 뭐 그림인데 뭐 이거는 모양을 이래 놨지. 이게 그, 서울에서 그 젊은 애들이 많이 먹는다는 와플이래, 와플. 정지화는 아니죠? 와플이래, 와플. 이건 자네 먹게. 아니, 이거 드시라. 요거 먹지. 이거 먹게 하지, 왜? 그거 뭐야, 아니, 내가 이거 한번 먹고 듣는데 맛이나 볼라. 맛이나 보고. 뭐 설탕 더비게 했다. 춘자 여사님한테는 달 것 같아. 그거 안 나가? 달다. 달고, 달고 놀래도 나고. 요게, 요게 예, 용량 대비 예, 비싼 커피예요. 한번 맛을 한번 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용량 대비. 아, 그래도 잔 크네요. 어이구, 쓰실 텐데. 고맙고, 묻히지 마고.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저렇게 드시지.